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3000선 초반권에서 일단 3010선의 움직임이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참 많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어느 정도까지 이른바 순보륙이나 가격 조정이나 뭐할 것인지 이게 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다고 보시나요?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관련 허베이성 봉쇄 등으로 매물 출회되는 경향을 보인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더불어 백신 접종이 재고 부족 등으로 진행이 느려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주며 컨택트 관련 종목 중심으로 매물 출회된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주식 시장 중 가장 상승폭이 컸다는 점을 감안해서 매물이 출회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중 소매 판매 등이 부진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아 지수 하락폭이 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후 장중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 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장중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건설업이 상승했고, 운수창고, 유통업, 증권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연구님 사실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 그러면 부양책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예전엔 그러면서 더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오늘은 안 좋은 면이 좀더 부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심리가 좀안 좋은 건데 그 심리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양책이 상당 규모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예상되기보다는 현재 발표된 수치가 예상치보다 얼마나 더잘 나왔냐, 못 나왔냐에 좀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소매 판매와 고정자산 투자 분야에서 예상치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소비 지출의 핵심인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4.6%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5.5% 증가를 하회했는데요. 또 중국의 작년 한해 도시 지역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3.2% 증가에 못 미쳤습니다. 좋은 내용도 있는데 반면에 12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6.9% 증가를 상회했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12월 실업률은 5.2%로 예상치에 부합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6.5% 성장하면서 예상치 6.1%를 상회했습니다. 네. 지표가 부진했다고 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점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데 아무튼 현재 시장에서는 좀더 부담스럽게 느끼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오는 소식에서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뭔가요?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부분과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네. 매크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추가 부양책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인데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입장을 보이면서 비교적 한숨 돌린 모습 입니다.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은 1.9조 달러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2월에 추가 부양책까지 언급된 상황인데요. 이 부양책 규모가 1.9조 달러에 이르르면서 오히려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이 부양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크로 환경적인 이슈로 증시에 좀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기관 순매도적인 네. 기관들의 매물이 좀 증시에. 특히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파는데 기계적인 흐름인지 뭔지 아니면 리밸런싱인지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 기관으로 보고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연기금 측면에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연기금 투신 금융 투자가 좀 주요 기관 수급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기금과 투신은 순매도를 지속하고 금융투자는 순매도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기금이 말씀하신 대로 왜 매도세로 일관하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연기금은 주기적으로 운용 목표와 포트폴리오 현황을 공개하는 편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 증시의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목표 비중보다 지금 높게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것을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1월부터 한국 증시의 수익률이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 월등히 높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채권 금리가 상승해서 수익률이 낮아졌을 것을 감안을 해보면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 수준을 크게 현재도 상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이제 연기금이 매도하는 배경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항상 배분 전략으로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바구니에 주식이 많이 담아있고 이걸 덜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전략에서.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아, 요거는 좀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수치를 맞춘다는 측면에서는요. 그러면 그 외에 투신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투신 같은 경우 판도 환매 압력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최근 동학개미운동이라는 트렌드로 인해서 개인들이 직접 투자,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 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금이나 기존의 펀드를 해지를 하고 이제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여기에 주식 매매를 하는 건데요. 이제 투신 입장에서는 환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순매도를 이 부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같은 경우에 우리 경험을 돌이켜보면은 증시가 횡보 또는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펀드 환매 압력이 완화되기 때문에 투신의 매도 압력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투자인데요. 네.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11월 이후에 저희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던 11월 이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계속 연기금과 투신 같은 경우는 11월 이후 계속 매도를 했던 반면에 금융 투자는 11월, 12월에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순매도로 전환한 시점을 보면은 12월 배당락일부터 이제 순매도로 전환을 했거든요, 금융투자가. 그렇다면 이게 12월 초부터 사실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본격화되는 본격화된 것은 이제 배당 목적의 자금 유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배당락일부터 순매도는 배당 후 차익 실현 성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12월부터 유입된 자금과 이제 1월에 매도한 대금을 비교해보면 이제 오늘과 지난주와 같은 금융투자의 대규모 순매도는 좀 하루 이틀이면 끝날 가능성, 비교적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도움 안 되겠죠? 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마틴 루터 킹 추모일로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와 이제 중국 경제지표, 오늘 이제 중국 경제지표에 따라 변화 예상이 됐고, 내일 이제 살펴보실 거는 유럽 증시와 이제 특히 영국 증시에서 BOE 총재 연설을 좀 보셔야 될 텐데요. 네. 지난 12일에 영국 영란은행 총재인 베일리는 마이너스 금리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은행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의 수익률 확보 노력을 복잡하게 하여 기업 대출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 이후에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외환시장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베일리의 발언이 있지만 이 주제가 기후 문제라는 점에서 약간 과거처럼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금리와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경제와 관련된 발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파운드화 강세 요인을 자극할 경우에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유럽 증시에서 유로그룹 회의라던가 아니면 브뤼셀에서 유로존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개최됩니다. 이 점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연구원님은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 시장이 유동성이니까 유동성의 어떤 심리적인 흐름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좀 모아서 좀 살펴보자. 오늘은 유럽이다. 영란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확하십니다. 예. 네, 네. 말씀 잘 들었어요.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